얼굴 공개하시는 분께 무료 점사의 기회를 드립니다. 엄마, 나 운 풀렸어. 운 플러스. 믿을 수 없는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이용식 씨의 딸 이수민 씨와 원혁 씨가 결혼 5개월 만에 세상에 임신을 했다고 합니다. 축하드려요. 안 그래도 요즘 신혼부부들요, 임신이 안 돼서 죽으려고 하잖아요. 똑소리 나는 창원 재벌가 선생님께서 둘의 결혼과 첫째 임신까지 이미 이렇게 예언을 두 번이나 중복적으로 하셨다니까 정말 믿겨지십니까 여러분? 보고도 안 믿겨지시죠? 은플러스에서 확인해보세요. 국내에서 가장 작은 사찰, 80년 만에 최초로 민간인에게 개방합니다. 쌀 위에 증명사진을 올리고 7일 기도를 하면 죽기 전에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시게 됩니다. 경남 창원 재벌가입니다. 52년생 올해 GT다. 네. 잘하면은 이 사람이 문서가 들어오거든요. 사람의 문서, 인간의 문서가 들어와요. 네. 그러면 이분은 집안의 식구가 밥숟가락이 하나 더 늘어난다고 봐요. 그래요? 예. 그런데 그거를 이분이 네. 갈등을 많이 하는 거야. 놓을까 말까, 놓을까 말까. 하지만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자식 문제니까 내가 손을 놓을 수는 없고, 많은 거를 고집을 많이 내려놓으려 하지. 보기에는 애기 같고, 네. 보기에는 좀 생각이 없는 것 같아도 이분이 내면에는 엄청 고집이 있는 분이에요. 상당한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 아집 같은 거죠? 그죠. 아. 그리고 아니면 아니라고 딱 자르는 사람이야. 그걸 한번 자르고 나면은 고집을 안 꺾어. 안 꺾어. 지금도 100%는 마음을 안 열었다. 아, 다 안 열었어요? 예.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불안한 거지. 뭐가 불안해요? 심지어 마음이 두근두근하다. 그 불안한 거야. 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데 네. 그걸 어떻게 드러낼 수도 없고 네. 마음이 불안한 거야. 못 믿는 거지, 상대를. 아... 사람을 못 믿고 나만큼 이렇게 다 사랑을 줄까 하는 이런 자기 욕심. 막 가슴 두근두근해, 불안해. 그래요? 얼마 안 남았어. 오... 들어와. 문전 앞에까지 다 와 있어. 오. 문전 앞에까지 와 있어요. 왜 이렇게 하품을 하세요? 피곤하죠? 맞다고요. 아, 맞단 소리야? 네. 아, 신이 들어온다고. 아, 들어온다. 오케이, 이 사람이 마음에서는 안 그래도 네. 집안에 문석 운이 들어오고 숟가락 운이고 어. 결혼 운이 들어와요. 문 앞에까지 다 보여. 운이 들어오면 내가 반대도 어쩔 수 없죠. 그 운명을 맞아들여야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잖아. 예. 이제는 그 할 만큼 다 했고 이 사람 성향이나 사주는 내가 반대를 하고 싶고 못 믿겠고 너무너무 예지중지한 거를 뺏길까 싶어 불안하겠지만 네 정확하세요. 근데 네. 내 운에 어쩔 수 없이 그 반대를 해도 온다는 거는 네. 며느리나 사이나 받아들일 운이 돼 있으면 100% 오게 돼 있어요. 그 운이 지금 목전까지 왔다. 그렇죠. 변수가 생겨서 네. 한다면 네. 내년 봄. 그러면 만약 결혼을 하게 되면 이 아저씨에게 일어날 영향은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런 것도 느껴질까요? 이제 속이 좁아지지, 불안해지지. 더 불안해? 더 불안하지. 어머머머. 안정을 못하지. 더 좌불안석이. 자꾸. 왜? 자꾸 두리번 걸 하고. 그러면 안 되지. 나는 아니야. 말은 그래. 아닌데도 눈은 자꾸 왔다 갔다 해. 에이, 머리는 아니면서 가슴은 아니구만. 그렇지. 그렇게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지금은 받아들이는 마음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이 좋아졌는데 네. 자기 집착이지. 너무 집착이다, 진짜 이거는. 근데 그거는 자기가 집착이라고 생각 안 하겠죠. 자기네. 내 이상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이런다. 근데 왜 그렇게 애지중지의 생각을 하는 거죠? 왜 그래? 힘들게 낳았어. 아, 예? 힘들게 낳았어요? 최고로 키우고 싶었고 최고로 이쁘게 하고 싶고. 할아버지 되는 소감이 어때요? 나는 수민이를 8년 반 만에 낳았잖아요. 이제 결혼을 할 정년기가 되니까. 결혼을 한다 하면 이 아저씨는 잘 살 수 있을까요? 잘 살아요. 그래도? 예. 두리번 거리면서도? 잘 살아요. 괜찮아? 예예예. 예, 예. 자녀는 어떻게 보이죠? 손주 손주 있죠. 있어 있어? 바로 보겠어요?
조금 1, 2년, 1년, 2년. 아, 바로 또 안 났네. 어, 자식이 있어요. 그치? 할 일이 있다. 어? 할 일이 있어. 어. 결혼하는 순간에 바빠. 어, 그래요? 바빠. 보통 혼전 임신이 많이 있잖아, 요즘에는. 그건 또 아닌가 보다. 자식은 조금 생각을 하고 날 거예요. 그래요? 네. 결혼은 이미 이제 목전까지 왔지만. 네. 알겠어요. 이분은 이용식 씨. 이용식 씨 사주 넣었거든요. 아주 지금 기똥차게 잘 맞추셨는데 속이 안 좋으신가 봐. 자식이 있나? 어, 아직까지는 자식은 없어요. 삼신도 돌고 자식이 네. 보이거든. 아, 그래요? 어, 혹시... 아직까지는 내가 볼 때는 네. 자식은 없어. 네. 근데 자식이 온다는 소리가 들어. 삼신의 기운이 좀 보이고 네, 좀 더 질문을 드리면 남자일까 여자일까요? 나는 남자로 보인다. 어, 남자로? 알겠습니다. 이 영상에 박제돼서 한번 그분들이 결혼하면 과연 아들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남자로 보인다. 서로 잘 만난 건 맞죠, 선생님? 이제 부부 궁합은 뭐 자식 들어오고 이러면은 뭐 그 문서가 있고 돈도 있고 이런 네. 것도 있어. 아, 근데 좀 고비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잘 넘어가야 돼. 그리고 지금 삼신이 돌고 있고 네. 지금 상당히 운기도 괜찮아. 아, 그래요? 어. 내년을 봐야 되겠지? 내년쯤에요? 일단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내년쯤에 남자 아이가 좀 보이신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이 두 분 누구시냐면요, 남자분은 원혁 씨 트로트 가수 예, 예. 그리고 여성분은 이수민 씨. 그 이수민 씨 여성분의 아빠가 이용식 씨. 그분의 이제 딸이에요. 결혼한다 했잖아. 내가. 근데 결혼했어. 그리고 내년에는 또 좋은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임신 소식도 말씀하셨는데 삼신도 들어오고. 알겠습니다. 우리 원혁 씨하고 이수민 씨 결혼 생활 행복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네. 오늘도 선생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